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병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이 PNC테크라는 회사입니다. 보통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나 이 디지털 보호 계정기 등을 판매하는 이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. 먼저 이 회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계측이라든가 이 제어, 이 IT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 배전 자동화 시스템과 이 보호 계정 기술을 통해서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 그리고 디지털 보호 계정기 등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두 상품이나 이 기술들이 일단 산업자원부 통해서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기술 인지도가 높고 한정 KDN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등 동사 제품은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역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회사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스마트 그리드는 이런 전력 공급자와 이 소비자 간의 전력 생산이나 그리고 소비되는 정보를 미리 좀 파악하고 공유하면서 이 전력 사용을 효율화를 최적화하는 이 차세대 IT 이 융합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해외에서도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. 뭐 북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 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좀 낙후된 공공설비 등을 이제 교체하는 수요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유럽 역시 뭐 저탄소라든가 그리고 전기 공급을 통해서 이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시아는 이 대규모 이제 인프라 개발로 이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스마트 그리드 이쪽 시장이 2021년도 약 431억 달러에서 2026년 1000억 달러 이상까지 규모로 연평균 이 시장 평균 성장률이 19.1%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. 기존의 이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탄소 중립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믹스를 통해서 이제 현재 새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를 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원전 활성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전력 설비 이 산업 확장이 역시 기대가 되고요. 이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. 그리고 지난해 굉장히 움직였던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또 여름 관련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각이 전망이 되는데요.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큰 폭염이 겹치면서 올 여름에는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이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전력난 좀 우려가 이 다시 한번 이 PNC테크를 시장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또 6월과 7월 여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 전력이 있는데요. 현재가 이 8,000원, 오늘 아침에 이제 한 8,0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보면 될 텐데요. 현재가부터 이 8,000원 부분 사이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. 그리고 손절가는 7,000원. 단기적으로 뭐 한 9,000원 이전에 매물대가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9,000원보다도 저는 좀 더 높은 한 10,000원 이상을 보고 가자. 그래서 목표가는 10,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PNC테크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